여러분 반갑습니다. 키미케니 채널의 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주제는 바로 프라이어리제이션이 되겠는데요. 이 주제를 딱 생각을 하시면 우선순위 매기는 주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엔클렉스에서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기 문제를 볼게요. 어떤 타운에 재앙이 생겼는데 이때 방을 비워야 돼요. 방이 이제 꽉 차서 이때 누구를 퇴원을 먼저 시켜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원을 시켜야 하는 환자는 당연히 프라이어리가 낮아야 되겠죠.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낮은 가장 낮은 환자도 알수 있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제는 hands of report를 하는데 4명의 환자 중에 어떤 환자를 제일 먼저 봐야 되나? 자, 당연히 이거는 건강이 제일 안 좋은 좀 스테이블하지 않은 환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프라이어리가 가장 높은 문제를 답을 선택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구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겨야 되나?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네 가지 분류로 이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age, gender, diagnosis, modifying phrase가 있습니다. 자, 이때 기억을 하셔야 돼요. age와 gender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속임수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뭐 72세의 환자가 있고 10살짜리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72세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좀더 마이너스가 되겠다.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 뒤에 diagnosis와 modifying phrase를 봐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그 age와 gender는 무시한다. 자,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나이는 pediatric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pediatric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몇 살부터 몇 살? 뭐 구글에 찾아보면 뭐한 살부터 뭐, 18살까지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문제에서 에이지 그룹이 다 pediatric이어야 돼요. 뭐, 한 명은 뭐, 5살이고, 한 명은 40살이고, 이러면 안 되고, 다 뭐, 5살, 아니면 1살. 자, 이렇게 다 에이지 그룹이 비슷했을 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 바로 밑에를 보시면, 이네 가지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modifying phrase다. 가장 중요한 건 modifying phrase다. 이게 왜 그런지 밑에를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보기를 보면 이거는 그 진단, diagnosis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보시면 한 환자는 angina pectoris가 있고 다른 한 명은 MI가 있대요. 이때 우선순위가 누가 높을까요? 당연히 MI가 높겠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modifying phrase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그 다이그노시스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이제 modifying phrase가 붙여지죠. 자, 첫 번째 환자는 unstable BP고요. angina가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는 stable vital sign에 MI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modifying phrase.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형용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BP가, 첫 번째 환자는 BP가 불안정적이야. 그리고 엔자이나가 있고, 두 번째 환자는 스테이블. 자, 이땐 당연히 첫 번째 환자가 이제 더 우선순위가 높아지겠죠. 왜냐면 엔자이나가 있고, 블러드 프레셔리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환자가 더 프라이어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한 가지 또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두 명의 환자가 있을 때, 한 명은 스테이블 엔자이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트로글리세린을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는 블러드 프레셔리 높고요. 한 150에서 150에 85래요. 근데 여기에 두통과 그리고 메스꺼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환자가 더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환자겠죠. 블러드 프레셔리 높고 그리고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환자는 엔자이나가 있지만 나이트로글리세린도 복용을 했고 그리고 스테이블 엔자이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환자가 우선순위가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프라이어리제이션을 할때 이제 사용 가능한 네 가지 규칙을, 법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큐시 크로닉보다 더 중요하다. 자,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2번. 프레시 포스트업. 이제 수술한 지 12시간 된게 메디컬이나 다른 수술보다 더 중요하다. 자, 3번. 언스테이블이 스테이블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타이 브레이커 룰. 이제 네 번째는 또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룰, acute beats chronic.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급성이 만성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더 높입니다. 근데 엔클렉스에서 이 단어 acute이나 chronic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단어가 나오진 않고요. 보통 이렇게 만성적인 그 진단명 있잖아요. 뭐 CHF 이런 게 있는데 아니면은 뭐 COPD 이런 크로닉 컨디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랑 반대로 급성 진단, 급성 질병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펜디사이티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두 가지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CHF보다는 어펜디사이티스가 더 이제 우선순위가 높아지겠죠. 이제 그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 볼게요. 수술한 지 12시간 된 프레시 포스트옵 상태가 다른 메디컬이나 서지컬보다 더 이제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수술한 지 12시간 내 상태는 환자가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블리딩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해머리지 또는 뭐 바이럴이 되게 언스테이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수술한 상태보다 이제 더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명의 환자가 있는데 한 환자는 포스트 콜렉시스텍토미 수술을 받은 지 2시간 된 환자, 두 번째 환자는 COPD 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큐트 어펜디사이티스를 가진 환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환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자, 당연히 방금 제가 말한 2hour, 아니, 12시간 내에 fresh post-op 이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acute appendicitis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우선순위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수술한 지 2시간밖에 안 됐으면, 사실 환자가 아직 그 mental status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bleeding risk, vital check,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cute appendicitis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갑자기 수술한 지 4시간 된뭐 포스트 콜렉시스텍토미 수술 받은 지 4시간 된 환자 그래도 이제 정답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12시간 이내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두 번째 이제 문장을 볼게요. 뭐 radial neck dissection 이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보기 중에 그래도 이제 포스트옵, 프레시 포스트옵 환자가 중요하고 그 밑에 바이레터럴, 어버브 니 앰퓨테이션 이거 한 환자보다도 2시간 수술한 지 2시간밖에 안된 환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에 환자 이제 라이트 프론탈 크레니얼미가 있는 환자보다도 이제 있더라도 그 환자보다 프레시 포스트옵 환자가 더 중요하다. 그만큼 프레시 포스트업 환자의 상태가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바로 밑에를 보시면 이제 언스테이블은 스테이블보다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실 텐데 근데 이런 게 엔클렉스에서 나왔을 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스테이블한 상태이고 또 반대로 오른쪽을 봤을 때 이런 단어들이 언스테이블한 상황이다. 그리고 반대로 그 밑에 그 어떤 단어들이 그 왼쪽에 이러한 단어들이 스테이블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밑에 오른쪽에 이러한 단어들이 언스테이블하게 나타내는 거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러한 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 중에 어떤 환자가 프라이어리가 높은지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인데 두 명의 환자 중에 첫 번째 환자는 16살 피메일이고요. 그리고 3일 전부터 메닌자이티스가 있어서 체온이 103.8도였대요. 자, 그럼 3일 동안 체온이 103.8도였다는 거죠. 메닌자이티스로 인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환자, 67세의 남성이 IBS가 있었는데, this afternoon에 체온이 103.4도로 치솟았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환자랑 두 번째 환자, 이런 거 비교할 때 제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나이랑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무시하시고, 진단명만 보시면, meningitis가 IBS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지긴 합니다. 그렇죠? 그럼 A인가? 자,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modifying phrase죠. 그 뒤에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첫 번째 환자는 3일 전부터 meningitis를 갖고서 체온이 103.8도였대요. 근데 두 번째 환자는 요 afternoon에 체온이 103.4도로 뛴 거죠. 그러면 이 중에 unstable한 환자가 누구예요? 두 번째 환자죠. 왜냐면 방금 그 상태가 변했으니까 priority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별표 보겠습니다. Four things that always make you unstable. 그러니까 네 단어인데 이게 항상 unstable한 거. 이건 modifying phrase고 뭐고? 그러니까 항상 unstable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hemorrhage. 이거는 그냥 일반 bleeding하고 다른 거예요. 출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105도가 넘는 high fever. 이런 거는 seizure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unstable하게 되고요. hypoglycemia. 그리고 pulseless나 breathless. 이거는 뭐 당연하죠. 마지막 거는. 뭐 맥박이 안 뛰고 숨이 안 쉬는 거. 이거는 무엇보다도 가장 프라이어리가 높아지겠죠.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mass casualty incident, these three things result in a black tag.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에 1, 2, 3번 뭐 pulseless, breathless, fixed and dilated pupil. 자, 이런 단어가 붙으면 이 환자들은 블랙 태그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 블랙 태그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10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아직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큰 재앙이 닥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있는데, 어떤 환자부터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까요? 이랬을 때, 만약에 환자 중에 pulseless나 breathless나 fixed and dilated pupil이 있으면, 이 환자들은 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이제 간주를 해서 다른 환자부터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단어가 있다면 제일 마지막에 병원으로 이송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룰, 타이브레이커 룰. 자, 이건 뭐냐면 만약에 문제 보기에서 다 뭔가 비슷비슷해, 뭐 모디파잉 프레이스나 이런 것도 보니까 만약에 다 언스테이블하고 이랬을 경우에 어떤 걸 고를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부셔주는 규칙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를 브레이크 해준다 해가지고 타이 브레이커 룰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오르간부터 신경을 쓰시면 돼요. 자, 브레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렁, 그 다음에 heart, 그 다음에 liver.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brain, lung, heart 이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진단이나 modifying phrase가 다 비슷하게 unstable 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modifying phrase에서 어떤 환자는 brain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다른 환자는 뭐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다 이런 보기가 나왔을 경우에 당연히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환자는 브레인에 문제가 있는 환자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 타이브레이커 룰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종이에는 안 써져 있는데
문제를 푸실 때 보기를 보잖아요. 근데 진단명과 modifying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진단명과 modifying이 연결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stable해지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AFib이 있는데 EKG를 봤더니 심박수가 irregular이래요. 근데 AFib 환자는 당연히 심박수가 irregular, 불규칙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환자를 예를 들면 chronic kidney failure이 있는데 크리에티닌 레벨이 높게 나왔대요. 그럼 이것도 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자의 우선순위를 낮춰준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빠르게 정리를 할게요. 오늘 같이 공부한 거. 자, 일단 prioritization 할때 가장 아픈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 둘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은 즉, priority가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환자 그 문장에서 나이, 젠더, 진단명, modifying phrase가 있는데 이 중에서 modifying phrase가 가장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이와 젠더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룰뭐 있었죠? acute, beat, chronic. acute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fresh post-op. 12시간 내에.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unstable과 stable 구분할 줄 아는 그 단어. 이것들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ie-breaker rules. 그 중요한 장기. 어떤 게 제일 중요하죠? brain, 그 다음 lung, 그 다음 heart. 이세 가지 장기 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공부하시고 싶으면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부 다 숙지를 하셔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을 총동원해서 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